네, 이번 태풍은 비도비지만 강한 바람도 몰고 와서 더큰 걱정입니다. 이번 태풍 찬투의 영향을 받아 경남 남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17일까지 초속 25에서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인데요. 특히 강풍의 흉기로 변하는 간판과 시설물, 평소에 관리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간판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강풍을 견디지 못해 주차된 차들을 덮치기도, 인도 위로 나뒹굴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간판은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사람이나 차를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에 빼곡하게 자리 잡은 간판.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녹이스럽거나 지지대가 없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이런 주인 없는 빈 가게의 간판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세로형으로 된 간판은 바람의 힘을 받아 훨씬 떨어지기가 쉽고 이동식이나 세워진 작은 간판은 더잘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떨어졌을 때, 뭐 사실은 높은 곳에 떨어지면 이 작은 물체들도 굉장히 충격이 강해지거든요. 뭐 특히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방향이 어디로 갈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시나 군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해두면 평소에 간판 보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119나 지역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